50 돼서 저기 지중해 가서 뜨개질 하면서 같이 둘이 손잡고 살자. 아니 바닷가 앞에서 이 흔들의자를 해서 거기서 어울려. 근데 시집을 갔어 언니가. 아이 가봐 끝까지 봐야지. 되게 배신감. 시집 가는 게 중요해? 아 근데 집도 안 갔고. 아 근데 집도 안 갔고 형부랑도 너무 친하니까. 너 요술개 믿는 거 아니야? 왜 갑자기 규제 벌써 기저귀를 시키고 그래? 아예 택배가 반달아. 반달아 택배도 잔뜩 시켰구나. 택배가 오, 집 되게 예쁘다. 야, 너네 집 뭐가 많다? 어? 용신 안녕. 집 잘 지키고 있었어? 어, 여기도. 피아노 있는 거 되게 멋있다, 건반. 아이, 예뻐. 놀랐어. 움직이니까. 언니, 윤정 언니 처음 와본 소감이 어때요? 야, 카페처럼 이쁘게 해놨네. 까야 되겠다. 이제 까야 되겠다. 오늘 까야지. 오늘 까야 여기가 안 예쁘고 침실. 네. 야, 여기 몇 평이야? 여기 25평, 25평. 깔끔하다. 깔끔하죠? 새 집? 언니, 나 드레스룸 한 번만 봐주면 안 돼요? 왜냐면 나 진짜 얼마 전에 엄청 다 옷 막 다 때려 막 넣고 막 열어봤어. 여긴 안 되고요 언니. 깔끔하게 정리했잖아 보이는 데만. 귀엽다. 완전 귀엽죠. 완전 귀엽죠. 귀엽죠? 생각도 생각보다 되게 깔끔하다. 그죠? 되게 지저분하게. 아, 저 그렇지 않아요? 요즘에? 그거 깔끔하게 사시네요, 누나. 야, 씨가 성격이 굉장히 활달하구나. 배고파. 아, 배고프죠, 언니. 일단 내가 빨리 할 수 있는 요리를 빨리 할게요. 야, 네 뭐 할 건데? 감바스. 인스턴트 데피는 거 아니지? 언니 먹고 기절하지 마요. 우리는 뭐 도와줄 거 없어? 언니 도와줄 거 없을 것 같고. 아, 수연 언니가 빨리 와야지 도와줄 건데. 수연이 온대? 수연이 언니 온다 그랬는데. 왔다. 반달아! 반달! 너무 귀여워. 너무 귀여워. 얘들아! 언니! 아니, 버블 들어와. 전 버블 시스터즈. 아니, 언니니까 안 돼. 아, 진짜요? 네. 안녕하세요. 진짜 오랜만에 나오셨다. 아니, 저분 결혼식을 제가 해줬는데. 아, 진짜요? 네. 아, 오빠 저도 갔었잖아요, 버블. 아, 그랬나? 축하했었잖아요. 너 왔구나. 어, 왔어. 아니, 아, 보고 싶었어요, 진짜로. 아, 진짜로. 아니, 계속 너무 보고 싶다고 하는 거야. 얘들아, 왜 이렇게 귀엽게 하고 왔어? 원래 귀여워, 원래. 이제 엄마 옷인 줄 알고 인사할 뻔했어. 이거 엄마 옷이야. 밥 먹었어요? 너무 비싸네. 아니, 안 먹었어요. 밥 먹어야 되지 않나? 언니, 말 놔요. 그러니까 밥 말 놓으세요. 제가 계속 보고 싶다고. 아, 정말. 음식 좀 해줘요. 그래요. 음식 좀 해줘요. 음식? 저 밥 파러 오신 거예요? 수연이 오면은 같이 하면 아주 도와주는 한다고. 정도밖에 못할 텐데 나 지금. 자주 와요. 여기 자주 놀러. 와. 저는 거의 뭐 여기 바로 집 근처라 완전 일주일에 한 세 번 막 이렇게 와요. 나만 안 와봤네 진짜. 새벽에 막 오고 매일. 일단은 언니 도와줄게. 그 여기서 마늘만 좀 썰어주면 돼. 알았어. 수연이 오자마자 요리해야 돼. 야, 가수한테 저런 거 시켜. 그러니까. 나 매일 시키지 뭐. 이즈 고급 인력. 언니는 요리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피아노 잘 치고 다 잘해, 다 잘해. 그래요. 네. 남자들은 무조건 이제 배달 음식으로 그냥 바로 시켜 먹는 거지, 알죠? 요는 날에 되게 일찍 올 때 기특하지 않아요? 맞아요. 엄청 늦을 것 같은데 엄청 빨리 갖다 주면. 아. 초대해줘서 감사합니다. 네가 혼자 살아서 너무 좋대. 야. 언니 근데 진짜 혼자 살아서 너무 좋대. 이제 안 돼, 이제 좋으면 안 돼. 아니야, 나 혼자 사는 거 너무 좋아. 근데 일단 감바스부터 드셔보면 안 돼요? 먹어볼게. 이제 감바스 메인이니까 푹 찍은 다음에
나는 이렇게 해서 먹어, 아예. 어, 그렇게 먹었다, 지아야. 진짜 맛있어, 이거. 마늘도 맛있고. 어. 내가 했는데 왜 이렇게 맛있어? 잘하다. 난 윤정 언니가 빨리, 윤정 언니의 코멘트가 필요해. 저번에 좀 냉정하신가 보다. 네. 되게 냉정해. 저희 정확할 것 같아. 뭐래? 웃어 웃고 있어. 별론가 본데? 아니에요. 너 맛있게 하더라고, 이거를. 야. 이거는? 응. 대박이다. 끝나요! 새우살이 진짜 너무 맛있어. 아니요. 기대 안 했죠, 솔직히? 너무 야. 맛있어. 웬일이야. 기대 안 했죠? 근데 이게 완전 소금, 맛있죠? 소금 간을 어떻게 한 거야? 소금이랑 후추랑 재워놨어. 47도 꺾네. 아, 저 좀 너무 거만했나요? 근데 뭐 만든 걸 계속 자랑하고 싶구나. 너 자랑. 아, 저 자랑병 걸려가지고. 자랑을 많이 한다. 전 진짜 못 참아요. 어, 그래요? 너무 맛있어. 아, 너무 행복해. 난 내가 한 음식 맛있게 먹어주면 너무 행복해. 아, 싹싹 깨우네. 잘 먹었어, 제가 진짜. 뭐라 있었어. 끝난 거야, 우리? 저녁 안 해줘? 언니, 어떻게 라면? 라면 타임? 저 집 와서 먹을게. 언니, 미안해요. 진짜 더 많이 할 거예요. 생각 많은데. 그냥 감질만 하고 좋아. 아니 저도 감봤어요. 감질만 해서 감봤어요. 근데 언니는 결혼을 했잖아. 응. 난 솔직히 결혼 안 하는 게 좀 어울리지 않아? 제안은 솔직히 내가 그치. 상상이 좋은데. 안 되네. 상상이 안 되지. 근데 나 진짜 억울한 게 뭔지 알아요? 둘 다 결혼 안 할 것 같아서 20대 후반 때 진짜 내가 이렇게 손 잡고 언니 우리 결혼 못 할 것 같으니까 아니 못 할 것 같으니까 아니라 안 할 것 같으니까 우리 나중에 한 5, 60 돼서 저기 지중해 가서 뜨개질하면서 같이 둘이 손잡고 살자. 아니 바닷가 앞에서 이 흔들어 의자를 해서 거기서 어울려 어울려 어울려. 근데 시집을 갔어 언니가. 아이 가봐 끝까지 봐야지. 되게 배신감. 시집 가는 게 중요해? 아 근데 집도 가깝고. 아 근데 집도 가깝고. 형부랑도 너무 친하니까. 언니 왜 까먹었었어 미안해. 아니 근데 거의 뭐 형부랑도 친하고. 그래서 결혼을 한다 안 한다? 나는 지금 아직 생각은 없어요 진짜. 뭐 안팎서라도 만들자. 난 죽어도 안 할 거 뭐 이건 아닌데. 맞아. 지금은 너무 행복하니까. 안 한 거야. 그러니까. 그래서 되게 그냥 좋아요. 각자 듣고 싶은 얘기들이 있고. 어, 저희는 되게 정신이 없어요. 근데 여성분들 대화가 원래 좀 보통 저런 식이지 않나요? 아니요 이렇게 뭔 얘기하면 어머 이게 가야 되는데 그냥 얘기하고 다 붙여. 되게 스킵이 빨라요. 황부 언니랑 저랑 성격이 물어봐 놓고서도 딱 앞 말, 딱 앞 첫 마디만 들리면 그 뒤부터는 좀 딴 게 궁금하니까. 여럿이 있으면은 처음에 그래서 제가 오해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. 어? 남 얘기 안 듣는다고? 안 듣는다고? 쟤 되게 싸가지가 없다. 네.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진짜 이게 궁금한 게 아 언니 요리 그렇게 어떻게 한 거야? 그럼 언니가 어 이거 넣어서 이거 넣어서 그러면은 그거 딱 들었잖아요?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궁금해지면 다른 걸 또 물어보고 이러니까 물어본 사람은 나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철이 좀 들면서 성격이 되게 급한데 많이 릴렉스하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어요. 어, 지금도? 지금도? 손도! 나 래퍼인 줄 알았잖아. 랩퍼예요 제가. 시청자 여러분들은 모르실 것 같은데 네. 저희 방송 시작하고 나서 계속해서 작가분들이 네. 재하 씨 조금만 진정하시고 재하 씨 조금만 말 천천히 해주시라고 좀 부탁을 여러 번 했습니다. 네. 아 진짜요? 어. 저도 그것도 뭐 눈치도 그것도 몰랐어. 우린 좋아하고 있어. 아 이렇게 이거 뭐? 아 이거 컴패션. 우리 셋 다 하는 건데 컴패션 후원하는 아이인데 어, 첫째예요. 누구세요? 다섯 명 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첫째 아이라서 첫째 아이가 네 자식이라는 거지? 그러니까 내가 후원해준다는 거지? 아, 후원도 하시는구나? 어이 마음씨 따뜻하네. 네. 아이고 귀여워. 아이고 귀여워라. 몇 명이나 하고 계세요? 다섯 명. 다섯 명. 어, 실제 가서도 아니요. 만났어요? 네, 한 명은 가까우니까 가서도 봤어요, 필리핀에서. 근데 난 얘가 되게 웃긴 게 얘가 공부를 되게 잘해요. 나와는 다르게 공부를 막 정교해서 노니까 마치 내 애가 공부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지? 대리만족이 되더라고. 되게 은근히 뿌듯하더라. 진짜 얘한테는 진짜 어. 아! 그래가지고 언니 제발 사진을 보내달래. 누가 나를 후원했는지 너무 궁금하대. 그래서 내가 솔직히 완전 풀 메이크업에 그냥 누가 봐도 브아걸. 제가 보냈어요 편지로. 진짜 오늘 아, 네. 애한테. 내가 네 후원자다. 네. 민크 입은 거.
마을에서 난리가 났대. 왜? 이 사람이 나 후원한다 했더니 너무 미인이라고 마을에서 난리가 났대. 그 글을 보니까 너무 귀여운 거야. 걔는 이제 그게 왜냐면 애들끼리 편지 온 거 대화 주고받는데. 맞아. 근데 자주 받지 못한 애들 할 말이 없다고. 그래서 우리 애가 그렇게 자란 것 같은데 한동안 매일 썼거든, 나중에. 우리 애라 그러니까 좀 짠하다. 축구를 그렇게 잘한대요. 아, 좋은 귀여워. 일 많이 한다. 좋은 일이 아니라 기분이가 너무 좋은 거예요. 야, 너는 그래서 지금 결혼은 아닌데 연애는 안 할 건 아니잖아. 당연히 해야죠. 결혼 할 거잖아. 지금 어떻게 했어? 얘기 안 할 건데? 시청자를 대신해서 묻는 거야. 얘기 안 할 건데? 그래. 있다고도 없다고도 얘기하지 마. 얘기 안 할 건데? 그게 좋은 거 같아. 아, 그걸 떠나서 알지. 연애는 오케이, 그지? 네, 사람이 연애하는 게 맞는 거 같아. 당연히. 그래야지 살아간다는 걸 느끼지 않고. 그럼. 설레임 느끼고. 맞아, 맞아. 그럼 삶을 살 때 연애를 해야지. 그럼, 그럼. 맞아. 썸도 없으면, 오랫동안 없으면 진짜. 호르몬도 진짜 줄어든다며. 아, 진짜? 연애 세포가 죽는데, 하도 안 하면. 나는 근데 세포가 죽은 적은 없어요. 솔직히 나는 애만 아니면 혼자 사는 거 추천하는 거. 아, 맞아. 근데 애 때문에 지금 이거를 이게 조바심이 있는 거야. 지금도 노산인데. 근데 나는 솔직히 그려지지가 않아요. 내가 엄마? 이런 거를 한 번도 그려본 적이. 나도 그려지진 않는데 아이를 키워서 오는 행복이 따로 있대. 아무리 힘들어도 밖에서 이 아이 때문에 살아가는, 이 가족 때문에 살아가는 그 나오는 그... 그렇겠지. 딸방으로 된다니까. 정말 아니 우리 배우들은 이런 게 없잖아. 맞아. 갑자기 연기할 수가 없잖아. 이 나무 달지? Just like a movie. Not like a song. My God, it reminds me. 소리 죽이지. When we were alone, 이거 해적 좀 길래 숨었어. When the part of you in. 와, 언니한테 너무 좋은 유전자를 받았어. 맞아. 신기한 것 같아. 목소리가. Exactly like we were before we realized we were sad getting old. 아, 미쳤어. Just like a movie, it was just like a song. 아 생각해보니까 언니 레슨했었네. 와 이 노래를 레슨을 해줬었거든. 언니 친구 언니가 했었었어. 아니, 재즈 바를 안 가도 되잖아. 이게 노래라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. 그 라이브를 맨날 들으면서 우리는 노니까. 예, now and then. I wonder where you are and where you've been. We were friends, but deep inside my heart, I always knew I only needed what I do. I wish that I could say the same for you. And know that I will wait and wish day to why. So there's no need for you to hold. I'm not love, okay? Oh yeah! Oh yeah! The woman that I am. I never wanted love for you. I heard it and I just not do. Gotta be. Couldn't it be too not the real? It's too late. I want it. 아니 어떻게 저런 통의 목소리가 나올까요? 아, 대단하다. 멋있다. 멋있어. 그리고 마무리는 어떻게 됐을까요? 그리고 이제 뭐 라면 끓여 먹고 라면 끓여 가. 가 이거 좀.